김포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광역 지자체 신설 모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이 우선 김포시를 방문해 총선 후 주민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주민 투표를 총선 이후에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30분 앞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를 마주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생활권을 막힘없이 이어주어야 할 철도와 버스, 도로 등이 대부분 경계에 멈춰 있다며 서울 편입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만성 교통난을 겪는 일자리와 교통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가시티입니다. 김포, 구리에 이어 인구 107만 명의 고양시까지 서울 편입 대열에 가세한 건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편입한다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상인들도 서울과 가까우니까 그런 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사실 이렇게 변하는 거지 아마 그대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고양시가 서울이 되면 고양시를 빼고 경기 북부에 광역지자체 신설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